가자 가자. 오싱. 자 일단 에스님의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인지. 이게 여러분들 키렉이 있어요. 그 뭐냐 넷플로 하면은 그냥 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내 실력이 원래 실력보다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 세이브를 하시면 어떡해요. 넷플레이 세이브를 하셨네. 넷플레이도 강제 세이브 강제 로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강제 세이브 강제 로드가 돼요. 허허. 오늘도 많이 쉴 수 없겠군. 네, 프레임 렉이 좀 있어서 그래요. 네, 키렉이 좀 심해서 그래요.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네, 래프를 좀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원래 처음 하면 좀 당황해요. 네. 처음 하면은 조금 당황할 수 있어요. 네, 키렉이 걸려가지고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X를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요? X를 눌렀는데? 그거 안 누르신 겁니다. 안 누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어! 야 이거 점프 버튼이 안 눌러졌는데? 그러면은 눌렀는데 안 눌러졌다고 한다. 예, 네, 프레임 랭 때문에 반응이 늦어진 걸 수도 있어요. 어? 아, 안 좋게. 일단 첫 스테이지는 루이지가 끊었네요. 와무가 끊었습니다. 롯데리아 대 맥도날드 대결입니다. 버거킹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롯데리아 맥도날드 맞아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죠. 제가 롯데리아 상품 모자 쓰고 있고 어 뭐냐 에스트님이 이제 어 맥도날드 상품 모자 쓰고 있고 롯데리아를 대표하는 루이지로 갑니다. 요러시고 아재버거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재버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 에스님 일단 기본은 돼있어요. 처음에 제가 그라샤라 보가스님하고 했었는데 그때 했을 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제가 아 여기 그 뭐냐 성은 이제 네 에스님의 실력을 판뜨가름하기 위해서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님이 저 성을 깰 수 있을지 네 일단 실력을 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열어주고요. 눌러주고. 오잉. 아, 그게 1프레임이나 2프레임으로 맞춰놓고 하면은, 네. 이것도 무슨 뭐 서버가 있어가지고, 네. 1프레임이나 2프레임은 사람들이 많이 래프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나마 좀 넉넉한데, 3프레임으로 왔다가 맞춰놓고 하면은, 네. 끊길 일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야, 저거, 씨. 왼쪽으로 가버리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거 처음에 넷플 배웠던 분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는 1이나 2보다 3이나 4로 하는 게 좀 더 렉 덜 걸릴 거다. 그래가지고 아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필이 안 얻기로 했지. 필이 안 얻고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필이 안 얻을 거예요. 원래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필이 얻을 수 있거든요. 저랑 사귀어 달라고요? 안돼 안돼 저는 네 여러분들 모두의 것입니다. 공공재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 하나를 이렇게 네 좋아할 수 없습니다. 피리 효과는 이제 피리를 쓰면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 월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월드 아니 S님 거기 말고 아니 그냥 들어가 버리시네. 성 깨는 거 보려고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적응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적응하고 계셔서 그런 거야. 엘스님 저거, 네, 이거 두 개 다 그냥 드세요. 요거 하고 저기 있는 버섯하고 두 개 다 드시면 됩니다. 네. 아, 방송 딜레이에 게임 딜레이에. 방송은 소리만 켜두세요 그러면은. 네. 한대 때리고 싶다고요? 아, 방송이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설마 방송 이해 못 하시는 거 아니시죠? 예, 네, 방송이잖아요, 방송. 네, 제가 실제로도 이러겠습니까? 저 이러지 않아요. 저 되게 착한 사람입니다. 오, 오, 나도 키렉 걸려와 죽을 뻔했어. 아! 아, 저것들 다 드세요. 네. 네, 그거 카드랑 버섯이랑 다 드세요. 아,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네, 여러분들 약간 웃겨드리려고 한번 죽은 거예요. 에스님, 네, 힘내시라고 제가 일부러 한번 죽었습니다. 네. 저만 너무 잘하면은, 네, 또 게스트가 또, 네, 심으로 갈 수 있잖아요. 와, 대박인데? 에스님 고수인데? 생각보다? 오, 저걸 맞추시네. 네, 그니까요. 아니, 아까 먹은 버섯이 왜 여기서 나와. 갑시다. 저보다 잘하시면 피디하시면 됩니다. 시청자분들하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재밌는데, 네, 같은 PD분들하고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왠지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왠지 안시맨님이랑 하면 좀 웃길 것 같아. 왠지 딱 상상이 간다. 오, S님 과연? 네, 아, 텐조인 아스카님 안녕하세요. 아, 많이 비단해줘야 돼요? 오케이, 제가 여기 깨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력 차이가 나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이 게임이 실력 차이가 나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합니다. 네. 다른 게임들은 실력 차가 나버리면은 한쪽에 내 네, 너무 오래 살고 한쪽은 너무 금방 죽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아, 허접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는 같이 협동해서 깨는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경쟁 사회잖아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살면서 맨날 경쟁을 하는데 막 회사에서 경쟁하고 네, 파스들끼리 경쟁하고 막 이러는데 네, 경쟁 사회에서 네, 이렇게 치어 살고 있는데 지금 게임에서까지 경쟁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 허! 어? 아, 회사를 안 다녀서 경쟁 안 한다고요? 네. 너네스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입다소부터 지우시고 멘트 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입가에, 입가에 미소? 네. 제가 원래 웃는 상이어가지고 원래 좀 잘 웃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전에 개그맨 하고 싶었는데 아, 대전하자고요? 띠용! 호호! Here we go! 이따다키마스! 자, 제가 뭐가 치웠죠? 좋았어. 빨리 이제 S님 빨리 저거 클리어하러 가세요.
너무 좋아한다고요? 아유, 그럼 안 좋아할게요. 네. 그냥 네, 열심히 플레이하는 거 한번 구경해보겠습니다. 이제 S님 진짜 실력 나오겠죠? 이제 진짜 실력 나올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과연 클리어를 할 것인가. 오, 괜찮아 괜찮아. 오오, 와, 잘 통과하시는데? 이 정도면은 네, 상당히 잘하시는데요? 네, 대박인데? 오, 아, 조롱 아니에요. 무슨 조롱입니까? 아니, 아니, 잘한다는 것도 조롱이야? 아니죠. 네, 네, 제가 루이지예요. 제가 루이지.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졌으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까?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 여러분들 박수 한 번씩 쳐주세요. 와, 이 정도는 근데 진짜 잘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는 진짜 네, 되게 잘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잘하시는 거 맞다니까? 아니 잘하는 거 맞다고요. 아니 왜 가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잘하는 거 잘한다고 얘기도 못해요? 사람들 마음이 메말랐어 지금 보면은. 사람들 마음이 메말랐다니까. 진짜 매기는 게 아니고 저 진짜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네, 카카오에 제가 저번에도 넷플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도 네, 적임자가 없으니까 이거, 아 이거 카카오 이렇게 인재가 없나 했는데 또 이렇게 인재분이 딱 이렇게 나타나주셔가지고 네, 나도 마리오 할 수 있다 하는 인재분이 나타나주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지금. 어? 야 이건 자, 어? 방송에 나와서 못하면 쪽팔릴까봐 안한다. 아, 하즈드니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여러분들 모두 파타파타. 자 이제 S님 턴이죠. 봅시다. 칭찬 포즈가 이렇다고요? 인기 많은 남자 괴롭다니까. 오. 자, S님의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볼 때 초반 인상은 일단은 저번에 같이 플레이를 하셨던 그라샤라보라스님보다는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기설정이 좀 이상하긴 했었지. 그때는 기설정이 좀 이상해가지고. 절대로 제가 네, 그라샤라보라스님 정모 안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얼굴 한번 보고 싶긴 했었는데 네, 저분 얼굴이 진짜 궁금하다. 자기 얼굴을 맨날 누구 애니 캐릭터에 나오는 누구 닮았대요? 그 뭐냐 닌자 고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닌자 고양이에 나오는 여우 닮았대요 자기 얼굴이. 그런데 네, 얼굴 그럼 공개하라고 하니까 공개를 안 해요. 예, 네, 궁금해 죽겠어. 자기 얼굴이 맨날 그 닮았다고 그러는데 막상 얼굴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를 안 해요. 아 이거 넷플 하기 되게 쉬워요. 그냥 똑같은 NES 버전에 똑같은 롬을 가지고 네, 그리고 IP만 알고 있으면은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한 5분 안에 연결 가능합니다. 5분 안에 연결 가능하고요. 똑같은 롬, 똑같은 네, 그 뭐냐 버추얼 NES 가지고 있으면은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제가 공유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장분이 이제 공유기를 안 쓰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 따로 또 설정을 또 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유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넷플을 하려면은 또 따로 뭐 포트를 열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설명을 봐야 돼가지고. 네. 공유기 없으시면은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아무님도 애니 캐릭터에 나온 애니 캐릭터 짱구에 나오는 훈이 닮았다고요?
후니가 나중에 가장 훈남 되지 않나? 커가지고 후니가 제일 멀쩡한 애로 나오지 않나? 나중에 아닌가? 후니 나중에 막 네, 훈남 돼서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육즙이 가득 넘치는 고깃빵. 철수는 도쿄대 아니냐고요? 약간 범생이 느낌이잖아요. 철수는 와 대박. 이제 익숙해지신 모양이에요. 네, 여러분들 지금 킬에게 살짝 익숙해지신 모양입니다. 드디어 이제 네 익숙해졌습니다. 역시 내 방 시청자 이렇게 다 고수들이라니까. 이러니까 다들 PD 하려고 하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보다 잘하면 그냥 PD 하시라고. 저는 성공할 거라고. 이분도 네 저만큼 하시는 것 같네요. 오 고마워요. 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수고 많이 하였다. 유령이 나타나면 주의해. 그 유령이 네가 돌아서면은 뒤돌아서면 따라온대요. 네, 키렉이 살짝 있어요. 그래도 충분히 할만합니다. 네, 충분히 할만해요. 네 S님 빨리 열심히 하세요. 전 좀 쉬고 있겠습니다. 구경할게요 저는. 아 날로 먹는 게 아니고 시청자분의 플레이를 보는 거예요. 유심히 관찰하면서 나도 배울 점이 있나 하고 이렇게 네 보는 겁니다. 절대로 날로 먹는 거 아니고요. 이 시청자분은 어떻게 마리오를 플레이를 할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보셨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네 죽여요. 이거 죽여놓고 아니 키렉이 걸려가지고 한 번에 안 들어가. 한 번에 점프가 안 되네. 여기 해주고 이거 눌러주고 죽었고요. 날라갑시다. 네 좀 느리죠 키렉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이거 눌러주고요. 이렇게. 아, 좋았어. 안정적이죠. 아직까지는 초반이어가지고 안정적이에요. 네. 자, 이제 에스트님 차례죠. 에스트님 지금 목숨이 별로 없으니까 위에 저거 카드 한번 하고 가세요. 네 카드를 한번 하고 가세요. 그림을 세워서 일치하면 아이템을 주지. 기회는 한 번만이야. 그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와 뭐지? 뭐지? 아니 성공률 100%인데? 오. 저거 나도 성공하기 힘든 건데, 생각보다. 와, 목숨 이렇게 또 공짜로 뒀다고 허투루 또 버리시네. 역시 대주주님. 공짜로 받았다고 그냥 근데 갖다 버리시네,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와. 대박, 부럽다,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패기가 좀 있으시군요. 네, 한 번은 줘야죠. 그렇군요. 와, 저런 마음가짐 좀 배워야 되는데.
제가 마음의 여유가 좀 없어요, 생각보다. 네. 날먹 방지라는 뜻. 제 마음의 여유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아니, 협현님, 그건 아니죠. 너무하시네. 자, 코스마칩 카드를 얻었다. 제 코스마칩이었네? 아, 덥다. 자, 에스님의 플레이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하고 넷플하고 싶으시면은, 네, 닌자거북이랑 치벤데일이랑 콘트라랑, 네, 이런 것들, 네, 받아 놓으셨다가 같이 해요. 다람쥐 구조대는 좀 재밌을 것 같거든요. 다람쥐 구조대랑 콘트라 같은 경우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하면은. 네, 닌자거북이도 재밌을 것 같고. 닌자거북은 근데 좀 어려워가지고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딱 다람쥐 구조대가 적당하게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어째 마리오나? 점점 내가 깨는 스테이지가 많아지고 있는데? 대주주님을 위해서 제가 또 노동을 또 해야겠네, 또. 아, 잘했는데, 키 반응이 느려가지고. S님도 지금 보니까 좀 말이 많으신 편이시구나. 끼끼끼끼끼끼끼. 내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호호호호호. Here we go. 오케이, 완벽하죠? 자, 이런 식으로. 아, 키보드 앞에서 여포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변명자 할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저한테 할 때는 진짜 제가 뭐 한 번만 실수하면 다들 뭐라 하시잖아요. 저도 네, 살짝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S님 채팅보다 죽었다는 졸렬한 변명은 안 하시네요. 네, 그죠. 네. 오, 뭐지? 한 번에 맞추셨는데? 그냥 운이었나 보군. 어디 실수 안 하나 지켜볼까? 자, 빠르게 다음 스테이지 갑시다. S님 만약에 좀 힘드시면은 아이템도 쓰시면서 하세요. 아이템도 쓰면서 하세요. 아이템 뭐 너무 많이 모이면, 세 줄 이상 모이면 사라지거든요. 그게 하나씩 밀려나가면서 사라져요, 아이템이. 그래가지고 있을 때 좀 써주는 게 좋긴 합니다. 저도 있을 때는 팍팍 써요. 잘 피했어. 저런 가짜 돌 같은 거 구별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보시면 안 빛나요, 쟤네들은. 일반 벽돌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다른 벽돌은 안 빛나죠. 네, 아이템 찬 열고 그냥 이렇게 버튼 위아래를 누르면은 그 해킹판이죠, 해킹판. 해킹버전이에요, 해킹버전. 누르면은 막 아이템 나오죠? 이것저것. 네, 안 빛나는 거 보이죠? 와. 자, 저는 그렇다면 이제, 네, 저기는 보물상자, 아, 그니까 상자를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상자 그거 하나 먹을게요. 아, 좋아. 솔직히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너구리하고 나뭇잎이 제일 좋아요. 그 두 개가 제일 좋습니다. 솔직히 불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어? 잠깐만 잘못 눌렀네? 잘못 눌렀어. 키를 잘못 눌렀네요.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어, 뭐야? 한 방에 통과했죠? 제가 실수로 아이트 키를 눌러버렸네요. 점프를 한다는 게. 어, 거기 좀 어려울 텐데. 이 판. 이거 중간에 디스 못 거나요? 디스를 건다는 게 뭔 뜻이죠? 아, 이건 좀. 뭐 그럴 수도 있지. 어? 아 진짜 저 자식이 감히. 좋았어. 완벽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 욕심쟁이 루이지는 아이템을 다 챙겨줘야겠죠? 이거 올라가 줍시다. 자, 여기. 자, 이런 거 아이템 다 챙겨줍시다. 동전을, 네, 차곡차곡 모아놔야겠죠? 우리는 마리오, 마리오와 마리지. 자, 동전 다 먹어줍시다. 동전 다 먹어주고요. 아하, 완벽해. 자, 말끔하게. 자, 요거까지. 요거까지. 자, 먹어주고요. 자, 여기도 있죠? 여기 세 번째인가? 완벽하죠, 여러분들. 다 먹었다! 와하! 호호! Here we go! 호호! 전 절대 죽을 일이 없죠, 여러분들. 벌써 열 목숨이에요. 빌게이츠는 동전을 줍지 않는다. 그래요? 하긴 동전 줄 시간에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저거 드세요, 아나! 네. 네, 버섯 드세요, 버섯. 알트 F4 누르라고요? 안 되지, 그거는. 뭐야, 왜 또 나랑 싸워? 뺏을 만한 게 없는데, 나한테. 저한테 뺏을 만한 게 없거든요? 오! 잠깐만! 오케이.
나한테 뺏을 만한 게 없는데. 아, 녹스는 이제 안 하냐고요? 녹스요? 녹스, 네. 녹스 하죠. 네, 하는데, 그, 막, 매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 잠깐만. 아, 이거 이상하게 맞아버리네. 와, 와. 좀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네. 아, 그렇군요. 김태현님. 녹스, 네. 녹스를 자주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네, 언제 또 할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보니까 무슨 6월에 뭐 트위치 한국에서 한국에서 무슨 스피드런 대회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만약에 참가하게 되면은 녹스 좀 많이 연습할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좀 많이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참가를 하게 된다면 스피드런 대회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한번 나가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아씨 뭐야. 이건 좀 아닌데? 녹스 대회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피드런 하는 거예요. 스피드런을 하는 겁니다. 애플이 너무 평화로워요. 서로 사이 나빠지는 게임 해주세요. 제 친구면은 제가 그렇게 할 텐데, 네, 시청자분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않나요? 사이가 나빠지는 게임을 하면 안 되지, 시청자분이랑. 꽃고이 됐다. 오, 야레, 야레다세! 오가 노로이니 가겠다. 이러네요. 가깝다. 걸렸대요. 왕의 저주를 풀어달라는 얘기죠. 맨날 똑같아, 얘네들은. 쿠파, 그리고, 네, 공주를 왜 잡아가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미 애들도 많은데, 지 애들도 그냥 7명이나 있구만. 더 나으려고 그러는 건가? 더 나으려고 그러는 건가? 설마? 애를 더 낳기 위해서? 얼룸 파이터 하면 싸움 나겠네. 근데 그거는 오래 할 만한 게임이 아니어가지고. 저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 친구는 제가 에스님이 깰 기회를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네. 저 친구는 제가 마무리하지 않고요. 이렇게 먹어주고요. 에스님께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게스트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지. 그죠? 아무도 쿠키 많이 받았는데 더 받으려고 하잖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자, 여기. 이거 먹어주고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되지! 괜찮아. 이것만 얻어도 되는 거지, 뭐. 요것만. 밑에 살살 잘 먹고요. 네, 켜낭님 말씀하세요.
열심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할지. 이번에는 과연 클리어를 할 것인지. 조심해야 되죠? 오, 피했어. 저는, 네, 남이 하는 거 구경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남이 하는 거 구경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일단, 보스방 안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보스방 안까지는 갈 것 같은데, 보스에서 좀 문제겠네. 더 이상 먹을 아이템이 없으니까. 과연? 클리어를 할 것인가? 아쉽군. 정말 아쉽군요. 제가, 네. 제가 클리어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네요. 이렇다면 뭐 제가 클리어를 하는 수밖에. 제가 클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하나 있죠? 여기? 이렇게 올라가 줄게요.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점프를 못 하겠다고요? 기다리고 있다가 네. 어 뭐야 이게 맞는다고? 호호 here we go it's me Luigi 호호 야호 호호호 맘마미야 자 클리어했죠? 아니요 아니요 예비군 월요일날 있어요 저 쉬는 날에 예비군이 딱 잡혀가지고 네 진짜 정말 아쉽게도 네 쉬는 날 예비군이 잡혀가지고 쉴 때 열심히 예비군 갔다 오겠습니다 네 14일날 예비군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14일날 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연인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네 소중한 그 누군가를 여러분들의 소중한 네 댕댕이 지키러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두바에 벗고 두바에 쭉 펴고 한 다음에 네 카카오TV 보시면 돼요 제가 지키러 가겠습니다 네 예비군 가서 네 지키러 갈게요 근데 요즘 주적이 막 북한이 아니라고 하던데 이런 말 하면 잡혀가나 요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뭔 소리지? 아 미국이라고요 주죠? 미국도 아니던데? 아 잠깐! 아 한 대 맞았네 자. 선동 당하셨네 선동 당한 거예요? 내가 항상 깨다 보니까 네 에스트님이 저걸 항상 가져가게 되네 주적은 콘도 이용자이다 별 아까 왼쪽 위에 있지 않았나? 왼쪽 위에? 왼쪽 위에 별 있지 않았어요? 왼쪽 위에? 그러니까 왼쪽이 왼쪽이 아니었나? 거긴가? 다른 사람 게임할 때 훈수 좀 쓰지 마, 으, 센스 없이. 저는 훈수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훈수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저는 훈수 좋아해요. 막, 네, 스포만 안 하면 됩니다. 훈수는 좋아해요.
에휴, 아무 하는 것 좀 보소. 내가 좀 도와줘야겠구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아합니다, 제가. 계속 누르시면 돼요. 그럼 계속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오를 넷플로 하면 좋은 점이, 여러분들, 죽어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실력 차이가 나도 할 수 있다는 게임이, 이 게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죽어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죽어도 그냥 깰 때까지 계속 할 수 있게, 네, 아주 해자 게임이죠? 이게 못하는 사람한테는 좀 고문이 될 수도 있는데. 아, 잠깐! 저기요! 어! 아, 기레기 걸렸네 또. 아, 네, 기레기 걸려가지고 죽어버렸네. 아, 여러분들 이게 넷플할 때 좀 단점이에요,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렉이 걸려가지고, 네, 제가 원하지 않던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대천 해수욕장에 빠진 아무. 아무도 훈수 두고 싶어서 대체 방송은 어떻게 했지? 예? 저요? 저는 항상 가면은 훈수 두잖아요. 예. 딱 훈수 둬도 되겠다 싶은 방은 두고, 아니다 싶으면은, 네. 도망가고. 오. 이거 왠지 죽을 삘인데? 딱 봐가지고, 네. 딱, 그, 방 들어가가지고, 아, 혼수 둬도 되겠다 하면은, 네. 에, 님,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참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엔 좀 자중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좀 기세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PD분들 중에. 기가 세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함부로 얘기 못 하겠어요. 또 마음에 또 상처 받으실까봐. 아, 언니, 세컨 아이디 알아내야겠네. 아유, 저 세컨 아이디 안 씁니다. 저는 항상 이걸로 들어가요, 이걸로. 저는 아예 비로그인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세컨 아이디로 보거나. 와! 알았습니다. 대주주, 우리의 주적은 와무다 코로세. 에스트는 점점점. 아, 에스트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할게요. 와, 오이시. 아, 감사합니다. 오, 깨구리를 얻었네. 저거 진짜 쓸모없는 아이템인데. 그건 진짜 완전 쓸모없거든요. 어, 이건 좀. 또 이제 저보고 좀 열심히 하라고 저한테 다 떠넘기시네 이제 또. 아, 저한테 다 떠넘기시네요 또. 아, 또 이거 또 내가 또 해줘야겠네 이것도. 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마모의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라봐 빡! 호호, here we go. 맘마미야. 아무 됐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죽는 줄 알았네. 아, 네, 표정천님 안녕하세요. 네,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실력이에요. 물고기들이 알아서 피해가잖아. 오, 와무다 하면서. 네, 공포의 대상이 된 나머지, 네, 적들이 피해가네요. 저들도 알고 있나봐요. 광명의 루키 PD 와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아무님 유리한 게임 아니냐고요? 아니, 근데, 네,
다른 거 하면 더 유리해져요. 네,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야오? 아, 잘 찾아보세요. 네, 아까 거기 그 뭐냐 물속에 빠졌을 때 옆에 오른쪽에 그거 있어요. 오른쪽에 뭐냐 버섯 있는데, 버섯 먹으면서 일단은 조금 아니요 제가 다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어, 여기도 있네. 버섯이 여기도 있구나. 지금 근데 표동철님은 시청자분의 실력을 무시하고 계시고 있어 지금. 아, 이거 오늘도 살짝 불안한데? 에스님, 저 불안한 거, 네, 괜찮은 거죠? 예. 네. 괜찮은 거죠? 자, 여기죠. 쿠키로 배치하시면 된다고요? 했어요. 원래 더 퀘스트가 남아있긴 했는데, 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오블리비언은. 그래가지고, 그냥 일찍 끝내버렸습니다. 때로는 일찍 끝낼지도 알아야 돼요. 네, 마리오 네플 중이에요. 알베르 까비님의 실력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오, 야, 저기 저런 게 있네? 저건 처음 보는데? 아, 야생마님 안녕하세요. 야생마님, 원래 오늘 제가 프로토코스 예전 하려고 했었는데, 네, 하다보니까 이거 하게 됐네요. 벅스반이 다 깨고 난 다음에 프로토코스 예전 하려고 했는데, 네, 하다보니까 마리오 네프를 하게 됐네요. 네. 오, 드디어 에스님께서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먹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그림을 세워서 일치하면 아이템을 주지. 기회는 한 번이야. 자, 여러분들 다섯 목 노리겠습니다. 어? 하하. 어, 이건 좀, 이게 원래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자, 여기 제가 뚫어 놓을게요. 뚫어 놓고 이 친구 잡아버립시다. 원래 저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에스님 저건 잘하잖아요. 저기 배 타고 가가지고 다 드세요. 저기 위에 있는 거랑 다 드세요. 저 위에 있는 거. 저 반만 나눠주세요. 저 두 개만 나눠주세요. 두 개만 반띵 합시다. 반띵. 과연 뭐지? 아, 이번엔 실패하셨네. 저기 그 배 타고 좀 더 위로 가면은, 오른쪽 위로 가면은 또 있어요. 그것도 드세요. 오른쪽 위로 가면 또 있어요. 오른쪽 위. 그거 안 먹을 건가 보네. 그래, 이거 드세요. 그럼 그거 드세요. 그거 드시고 한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깨구리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마리오인지 루이지인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왼쪽 밑에 보시면은 마리오라고 적혀있죠? 마라고 적혀있죠 마. 과연 개구리로 스테이지를 깰 수 있을 것인가. 망했는데? 여기 못 깰 것 같은데 역시. 뭐 그럴 수 있죠. 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저 오늘은 좀 편한 플레이를 기대했는데 적당히 쉬면서 적당히 플레이하는 그런 걸 기대했는데 에스님께서 네 아 아, 네, 실마 릴리오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엘더스크롤 안 합니다. 오늘은, 네, 시청자분이랑 네플하고 있어요. 아이고, 쉴 수 있다. 오케이. 아, 이거 이렇게 되네. 나는 이거 잘 못하겠네. 아, 실수로 이거 먹어버렸는데? 좋은 게 안 나오네. 아쉽네. 여기 원래 그거 나올 텐데. 아, 너구리 아직 안 나오는. 너구리는 4탄서부터 나오는구나. 월드 4부터 나오는구나. 자, 여기 클리어 해주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보니까, 네, 에스님이 깨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한번 클리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질찻, 풀친, 드립니다. 아, 야, 이건 아닌데? 어. 어, 이건 조금 아닌데? 어, 살짝 떨리는데? 집중해서 할게요. 집중하면은 죽을 일이 없어. 아, 저거 못 먹겠다. 아니 아 이거 진짜 너무 아쉬운데. 아니 거의 다 깼는데. 아 네 또 네 저한테 또 도전 기회를 주시려고 또 아 이렇게 또 죽어주시네 또 아 자, 에스님이 살짝 배려심이 좀 많이 깊으신 것 같아요. 보면은 배려심이 넘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못 먹었죠? 아 그거 아니에요? 자 집중하겠습니다. 집중할게요. 집중해서 Here we go! 야후! 호호호! 맘마미야! 야후! 호호! 자 기다리고 있다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통과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아까 전에는 여러분들 웃겨드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일부러 그런 거였다는. 제가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되죠, 원래.
아, 난 저거 처음 알았네. 발판 떨어지는 거 안 떨어지게 하는 거. 네. 아까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버티던 거요? 자, 이번엔 맞추실 수 있을까? 네. 아까 그 옆에 두 개! 두 번째, 두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아니었어요? 오른쪽 두 번째 아니에요? 네, 그거. 그거 아닌가? 역시. 여러분들. 저 되게 똑똑하죠? 월드 1에서 받았던 걸, 네. 아, 월드 2인가? 월드 2에서 받았던 걸 지금 이제 딱 해가지고 찾았어요.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일단 아무거나 하나 까보세요. 어, 20원! 저거 바로 왼쪽 아래! 왼쪽 아래였는데. 저 아까 봤던 거였는데. 왼쪽 아래. 아하, 이건 진짜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쉬운데, 진짜. 진짜 이거는 너무 좀 안타깝네요. 오. 잘 버텼어. 호호, 와우. 오. 오. 되게 위험하게 플레이 하시네. 네, 안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쉽다. 이건 좀 아닌데? 톡. 여기 분명히 뭐 있을 것 같은데? 야호. 여기 왠지 뭐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아니네. 어이, 어이, 와모쿤! 잘한다고 나대지 마쇼. 역겨우니까. 에? 오이, 오이, 안타. 스게잖아이까. 호호! 아! 잠깐만! 오! 와! 하늘이 도왔다. 장난 아니죠? 아무형 주의 닮았, 주의 닮았다고요? 복숭아 톡톡톡 트로피카나 복숭아 톡톡톡 트로피카나 그거 닮았다고요? 주희가 네, 제 인기 원탑 아닙니까? 모모랜드에서 주희가 제 인기 많지 않아요? 아닌가? 사과 트로피카나. 자, 여기 성은 이제 네, 우리 에스트님한테 맡겨주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 여덟 번째 스테이지를 한번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한번 클리어를 해주세요. 아, 여기 더 위험한 곳이구만. 보셨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와무의 피지컬. 먹어주고요. 위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안 죽어? 어! 어! 아하! 완벽해! 아, 근데 살짝 오줌 마려운데? 이 판 끝나면은 에스님 하는 동안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어, 저기요. 저기요! 어, 피했다, 피했다, 피했다.
가입했고요. 뭔가 네.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네. 게스트님이 지금 열심히 할 거거든요? 한번 구경해주세요. 저 화장실 좀 잠깐 빠르게 갔다 올게요. 안보일 때 잘하시네. 제가 안보고 있으니까 잘하네. 뭐지? 어떻게 된거예요 도대체? 와. 대박인데? 자 그럼 제가 제가 그러면 이제 9번째 스테이지 당연히 못 깰거라고 예상하신건가? 아니요 전 믿고 있었어요. 저 깰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좀 오래 걸리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깨셔가지고 네, 살짝 놀랐습니다. 안 되나요? 완벽하죠? 와 진짜 그 0.1mm를 그냥 탁 들어가가지고 완벽하게 그냥 통과해버렸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아, 아이템을 써가지고 깨신 거구나, 아이템. 자, 이번에는, 그냥 바로 그냥 들어와 줄게요. 네, 여기도 목숨 있는데, 안 먹고 그냥 가겠습니다. 목숨 먹기 너무 귀찮아요. 왼쪽으로 쭉 가야 되거든요? 개구리가 아니어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요, 가는데. 그거 쓰세요. 네, 그거 쓰고, 어차피 이제 보스전이니까, 그거 먹고, 보스전 한번 가보세요. 네. 이번에 깨실 거라 믿습니다. 와, 뭐지? 되게 잘 맞추는데? 마지막이 아쉽군. 마지막이 살짝 아쉽군요. 도와줘. 저 버섯은 근데 왜 저러고 있는 걸까? 그냥 모든 왕이 있는데 가가지고 저렇게 신화로 있어요. 자, 정숙하고 한번 지켜봅시다. 과연 제발 에스님이 클리어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한판 더 하지. 어 맞으면 안 되는데. 오호 괜찮아요. 오 와 잘했어. 와 대박. 어. 괜찮아. 아직 죽은 거 아니니까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오, 이 친구 좀 무서운 친구인데? 바로 밟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오! 어! 어, 이거 내가 먹을 수 있다. 이거 먹으러 가야 돼. 이따다키마스! 자, 이거 먹도록 할게요. 와무가 더 무섭다고요? 네, 일단은, 네, 에스님 죽었으니까, 에스님 죽은데 다시 다 초기화 됐거든요? 아, 저쪽으로는 못 가네. 이것도 다 먹어줘야지. 자, 이거 먹어줍시다. 아, 근데 쓸데없이 개구리만 두 개가 나오네. 자, 다 이게 제 피가 새고 살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좋았어. 아! 아깝다! 근데 적 도망갔나? 여기도 할게요. 아, 살짝 아쉽네. 별이 좋은데 별. 벅스 바니인가요? 바니 코스염이 아주 멋있네요. 네, 인피니 안녕하세요. 지금 넷플 하고 있어요, 넷플. 아, 이거 바꿔놔야겠다. 제목 좀 바꿔놔야겠다. 이 판 끝나고 제목 좀 바꿔놓을게요. 유튜브하고 트위치 제목 좀 바꿔놔야겠다. 제목을 안 바꿔놔. 시청자하고 넷플 하고 있습니다.